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새성예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에 총숙 다섯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지만 남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세계 경영 가운데 바벨론 제국은 칠십 년 만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남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의 최후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 수백 킬로미터를 끌려갑니다. 넷째, 파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성을 약탈한 후 불태워 파괴합니다. 다섯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몸과 마음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19일 예레미야 오십일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 때야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자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양을 구하라 홍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원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 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북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었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고관에서 바람을 내시건을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굴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곤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명예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원해서 모든 악을 행한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묻 백성 곧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관할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지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너어간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 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 같이 으리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스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며 마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보랄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옵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을에서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나를 일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로부터 으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살아오며 그 물결은 요란하.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에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레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하니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 데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라. 님 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시드기아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아 제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아 왕제 11년까지 보유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구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성업을 애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으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의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네부카나살 왕의 1 9째해5째달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네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노떼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 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직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다 가져갔고 사정과는 찬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열두 노소 곧이 모든 기구의 노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 8 규빗씩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손가락 네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다 놓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아흔여섯 개요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인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군사를 거느린 주의관 한 사람과 또성 중에서 만난 왕의 네시 칠 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주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살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간의 살에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간의 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환자가 832명이요 네브가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네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우야기니 사로잡혀간 지3 7년곧 바벨론의 에윌무르닥 왕의 죽이 원년 열두째 달 스물다섯째 날 그가 유다의 여우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최수의 의복을 갈아 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청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종신토록 받았더라. 오늘 우리는 예름미야 51장에서 5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다시 훈련받고 세워질 희망을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숲을 보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급부상에 두려워 떨면서도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18개월을 버틴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보복과 응징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최후 또한 참혹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도록 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처우를 당했으니. 패전국의 일반 백성이 당한 고통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제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여우야긴 왕이 37년 만에 풀려나는 기록으로 끝이 나는데 이는 남유다의 회복과 소망을 나타내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